제가 오늘은 여수 네 여서동 쪽에 있는 선어가 정말로 맛있는 집 또박이 네 또박이로 왔습니다. 네 선어 전문점이고요. 제가 선어를 거의 안 먹어봐서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여수 현지인들 분들이 강력 추천해줘가지고 왔습니다. 포장할 때 소주 한 병 공짜니까 참고해주시고요. 와 여러분들 스키다시도 정말 잘 나오는데 일단은 메뉴판 네. 네, 딱 선어 한 종류밖에 없고요. 뭐 생선구이, 뭐 조림, 매운탕도 있는데 와 전문점 한 만큼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기대해봅니다. 네 선어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스키다시 기본적으로 이야 진짜 퀄리티가 좋다. 여러분들 진짜 신선한 해물 해산물들이 가득 이렇게 나옵니다.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네 제가 오늘은 여수 네 여서동 쪽에 있는 네 또박이 선어로 왔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 메뉴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선어 네 솥자리 주문했고요. 저 혼자 다 먹어볼 겁니다. 와 여러분들 스키다시도 정말 장난하게 나와요. 이게 꼬막 뭐 그 오징어 멍 멍게 개불 문어 숙회 소라 대구 볼찜 그리고 메인 메뉴 선어입니다. 여러분들 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여러분들 와 이 선어가 정말 식감이 좋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어떤 맛일지. 와 식감이 진짜 여러분들 다른 회에 비해서 쫄깃하고 비린내도 없고 부드러워요. 여러분들 사모님이 정말 친절하게 선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길래 따라해보겠습니다. 김에다가 선어를 얹고 갓김치에다가 그 다음에 절인 양파 와우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들 와 이거 좀 먹어볼게요. 여러분들 진짜 와 정말 맛있겠다. 와 진짜 대박이다. 문어 속해 아 이렇게 미역국을 주시네. 미역국 와우 와 아 미역국 간도 잘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횟집에서 진짜 나오기 힘든 거 개불이에요. 이거를 스키다시 주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소라 와 이 식감 미쳤습니다. 여러분들 와
근데 이거는 여러분들, 네, 딱히 뭐 안 찍어 먹고 그냥 먹어도 비린내가 안 나네요.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먹고 있는 게 선어를 두 번째 먹는데, 와, 식감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. 와. 제가 어릴 때 회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뭐 전어, 방어, 뭐 종류를 다 먹어봤는데, 와, 진짜 앞으로 선어 많이 먹어야겠다. 식감이 대박이에요, 진짜. 와, 이렇게 찍어서 와. 아니 근데 반찬 구성이 좋은 게 진짜 뭐 제가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스키다시가 퀄리티 좋게 나오네. 또 계절마다 또 바뀔 수 있거든 여러분들. 와, 우노스키 여러분들 찍어서 알죠? 여러분들 이거 한입에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아,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, 여러분들. 진짜. 그 다음, 여기 아쉬우니까, 이렇게. 와. 와, 여러분들. 와, 진짜 제가 차만 안 가져왔으면은 술안주로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와, 식감 짱입니다. 네, 제가 왜 위제에 와서 이런 맛집에 찾았는지 정말 너무 아쉽는데 앞으로 여수에 놀러 오면은 네, 저는 회가 생각난다, 해산물 먹고 싶다 할 때 네, 진짜 또박이 선어만 찾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. 단체 모임도 정말 분위기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회식 장소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여수 오시면은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여수 여서동에 있는 또박이 선어였습니다.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신다면은 네, 사모님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